자,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파일을 어떻게 열고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출력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파이썬 그 자체에서 파일을 잘은 다루지 않아요. 실제로는 뭐 거기에 좀더 최적화된 패키지들을 로드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제공하는 그런 툴들을 사용해서 파일을 처리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콜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파일을 어떻게 여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 기본 파이썬에서 파일을 어떻게 열고 닫고 뭐 쓰고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넘파이를 배울 때좀더 자세히 배워봅시다. 자, 일단 뭐 키보드 인풋 여러분이 그 어떤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짠다면 뭐 문답 형식의 그런 인터페이스를 선호를 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는 예와 같이 당신의 번호를 넣으세요. 이런 프롬프트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그런 펑션을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인풋 펑션입니다. 마치 이거는 C에서 scanf처럼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인풋에다가 아무 것도 안 집어넣고 실행을 하면 그냥 뭐 프롬프트 메시지 없이 기다리고 그 프롬프트 메시지는 이렇게 스트링 형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걸 다르게 스트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물어봐도 될 텐데 한번 어떻게 작동하나 실습을 해보죠. 여기서 뭐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A는 인풋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터미널 모드로 실행을 보여주는데요. 이 펑션 자체는 그 구글 콜앱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뒷장에 나올 게 터미널에서 하는지 좀더 적합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만 터미널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인풋을 넣었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하면 뭔가 기다려요. 그래서 1 지나가고 만약에 이걸 출력을 하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2로 출력을 할 테고, 그쵸? 근데 프롬프트 메시지를 넣는 게 물론 좀더 사용자한테 친절한 방법이겠죠? 여기서 뭐 스트링을 하나 선언을 해봅시다. Enter your number. 한칸 띄고. Oops. 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자, 여기서 주면 이렇게 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하는 일은 사실 scanf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주는 그 input이라는 펑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라인 인풋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 이것도 역시 터미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실행할 때그 커맨드 라인에서 인풋 파라미터들을 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나중에 자동화의 목적을 위해서 한번 돌릴 거면 뭐 일일이 코드를 수정해서 돌려도 상관은 없지만 좀더 많은 파라미터를 다루는 그런 코드를 만들고 싶을 때 커맨드 라인에서 아규먼트 형태로 예, arg1, arg2, arg3 같이 아규먼트 형태로 인수를 받아서 코드에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을 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해주는 그 패키지가 sys라는 패키지예요. sys 안에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argv 요그 리스트가 어레이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예를 보면 일단 sys라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거 실행할 때 자동으로 argv라는 밑에 멤버 어레이 또는 리스트에 그 파일 그 스크립트 이름하고 파이썬 스크립트 이름하고 아르기먼트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 형식은 argv 형식은 일단 파이썬 스크립트 이름이 제일 첫 번째 엔트리가 돼요. 그 다음 엔트리가 바로
arg1,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argument만 떼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파일 이름은 무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해야 될 테고, 그래서 그런 sub 리스트를 만들어서 arg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어떤 것들이 들어왔나 출력을 해보는 거죠. 얘도 한번 봐봅시다. 자, 지우고 실시라는 패키지를 일단 로드를 하고요. 그러면 로드를 하면 실행할 때 자동으로 argv라는 어레이를 만들어줘요.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argv가 뭔지. 이렇게. 그 다음에 argument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s가 낫겠네요. 문자열로 들어갈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인수는 argument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이라는 걸 주고, 뭐, 네 번째는 s.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s. 자, 보면 그 코드를 보면 io 파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sysargv 이 array 또는 리스트 안에 보면은 역시나 이 스크립트 이름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인덱스 제로. 그 다음에 인덱스 1, first index가 주는 entry가 이제 첫 번째 argument 1이 되고, 그 다음 3, s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스트링 타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인수를 파이썬 스크립트한테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당장 쓸 일이 없겠지만 그걸 알아두도록 하고, 이제 자동화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는 구글 콜랩을 써야 되니까, 지금 구글 콜랩을 이용해서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것도 그 지금 소개하는 방법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그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적당하다고 느껴져서 지금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그 파일을 읽어드리고 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마치 로컬 하드 드라이브처럼 쓰는 그런 방법이에요. 일단 그 구글 콜랩에서 이걸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드라이브라는 펑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 구글 드라이브를 마치 로컬 드라이브처럼 마운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줄이고요. drive dot mount. 그 다음에 content drive는 그 구글 드라이브의 루트를 가리키는 그 디렉토리 path예요. 그래서 요걸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컨텐츠 드라이브 그냥 써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인증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 인증 코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허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가 이런 패스를 따라서 그 마운트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얘를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일단 연결이 됐죠? 자, 한번 볼게요. from Google Colab import drive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일단 실행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운트를 한번 해봅시다. drive mount 한 다음에 content 다음에 driv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자, 이제 뭔가 인증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떴어요. 자, 이걸 클릭하면,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면,
뭐가 하나 뜨는데 이제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뭐뭐뭐를 하겠다. 그래서 follow를 하면 얘를 이제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죠. 그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제 authorize가 되죠. 그죠? 자, 이건 일단 끄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운트를 했으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나 한번 봅시다. 이 느낌표 ls라는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느낌표 ls라는 건 뭐냐면 그 ls는 그 리눅스 또는 유닉스 명령인데 그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그 디렉토리의 파일이나 디렉토리, 다른 서브 디렉토리들을 보여주는 거고 느낌표는 이 주피터 노트북 이 구글 콜랩에서 이제 외부 명령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면은 이제 뭔가 보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사실 루트로 가려면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자, 이 PWD라는 거는 이게 지금 present working directory라는 뜻인데 현재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컨텐트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컨텐트 밑에 드라이브 밑에 뭔가 있겠죠. 그죠? 마운트를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ls 한 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드라이브.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뭐가 있나? 그럼 my drive라는 게 있죠.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 quotation으로 묶였는데 그거는 my drive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공백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문자열로 처리를 할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아닐 때는 이제 backslash 공백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문자열로 처리를 해보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뭐가 있는지 보면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나왔어요. 이건 나의 개인 홈페이지고 이제 구글 사이트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콜랩 노트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 그 일하고 있는 이 노트북이 이 콜랩 노트북 밑에 저장이 되어요. 그 다음에 콜랩 드라이브라는 거는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디렉토리예요. 여러분도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를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아까 말했던 이제 그 파일 이름, 폴더 이름이 보이죠? 콜랩 노트북스. 밑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 주피터 노트북들이 오토세이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콜랩 드라이브가 내가 만든 그 폴더예요. 여러분이 이제 뉴 폴더 해서 만들면 되고요. 그 밑에 example.txt라는 내가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놨어요. 이거는 그냥 VI 에디터로 뭐 다른 에디터로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1, 2, 3, 4, 5, 6, 7, 8, 9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쵸? 자, 이 다음에 한번 이 파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파일을 읽는 방법은 그 기본적으로는 C에서 배웠던 거랑 되게 유사해요. C에서 보면은 뭐그 파일 포인터를 오픈 형식, 오픈이라는 펑션을 가지고 만들어주죠. 여기서는 이제 파일 오브젝트를 오픈이라는 펑션을 가지고 만들어줍니다. 이 오픈이 리턴을 해주는 게 이제 파일 오브젝트고요. 이 오픈은 이제 파일 네임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드를 받아들입니다. 이 모드는 R, W, A가 있는데, R은 read only, W는 write 또는 덮어 쓰는 거. 만약에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A는 이제 append죠. 뒤에 추가해서 쓰겠다.
자, R이랑 W를 주로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래요. 이 R로 하면은 이제 그 파일을 연 다음에 로케이터는 이제 당연히 헤드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F로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을 다 썼다. 이제 뭐그 사용할 거다 했다. 읽어드릴 거 읽어드리고 그때는 close로 닫아줍니다. W로 열어도 마찬가지고요. A로 열어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끝나면 닫아줘야 돼요. 수명이 다 있음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용물을 읽어드릴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 파일 오브젝트의 멤버 펑션인 read line이라는 그 펑션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한 줄씩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콜을 하면 한 줄이 읽혀요. 그리고 그 로케이터는 다음 줄로 가고 다음번 호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줄을 읽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으려면 루프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while 문으로 루프를 돌린 거고요. 맨 처음에 읽어라 한 줄. 그리고 그 읽으면 그게 이제 스트링을 나올 텐데 그거를 라인에 넣어라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이게 파일을 다 읽었냐, 더 이상 읽을 게 없냐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링이니까 비었으면 이게 뭐죠? false일 거예요. 조건문으로 들어갈 때 not false는 true겠죠? 라인이 비었으면 그때는 이제 빠져나와라 하는 거죠. 파일 끝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내용물을 보기 위해 라인을 찍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읽으려면 read lines 복수형을 쓰면 돼요. 그러면 모든 라인을 다 읽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형태로 오브젝트를 만드느냐? 그 라인의 리스트 형태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려면 이제 이 리스트를 이터레이트를 해가지고 한 줄씩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read 명령은 전체를 다 스트링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전체 다 모든 문자가 요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리스트가 아니라 스트링이겠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여기서 이제 읽어야 돼요. 읽으려면 open 명령을 사용을 하면 되죠. F는 open 하고 이제 파일 이름을 써야 되니까 이제 풀 디렉토리를 다 쓰고 drive my drive 한 다음에 뭐였죠? collab drive 했고 그 다음에 example.txt였죠. 그리고 읽기 전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에러가 안 났으니까 잘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물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들었나? 첫 번째 이제 read line으로 한 줄씩 읽어볼게요. 그러면 한 줄씩 읽으려면 while 문을 읽어야 되죠. while 일단 무조건 돌려라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한줄 읽고 read line으로 그 다음에 라인이 비지 않았으면 그냥 가고 비었으면 브레이크를 해라 고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들은 거니까 한번 출력을 해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게 잘 되었어요. 그쵸? 두 번째는 read lines라고 전체를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lines. 아, 일단 닫고 닫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fclose로 일단 닫고 새로 한번 열고 그래야 파일 포인터가 그 로케이터가 이제 헤드로 갈 테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 지우고 자, lines는 fread lines 이렇게 실행을 해서 한번 이 안에 뭐가 들었나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공백 문자가 다 들었네요. 그쵸? 줄 바꾸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었어요. 자, 다시 열고 읽고 이 읽은 상태에서 또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로케이터가 파일 끝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 읽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빈 걸로 다시 덮이게 될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프린트 라인을 하면 되는데 뭐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니까 역시 이것도 한 줄에 다쓸 수가 있어요. 아까 if문 봤던 것처럼 자 여기서 라인 하면 되는데 이게 내용물을 살펴보면 이 계획 문자 그러니까 한 줄바꿈 문자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줄바꿈 문자를 따로 써줄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서 줄바꿈 문자를 조작을 해서 없애줘도 되겠지만 뭐 end라는 옵션을 배웠으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어라? 안 됐네. 다시 이걸 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출력이 됐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그죠? 한 칸씩 안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닫고 다시 닫는 걸 여기 밑에 그냥 바로 해줄게요. 한 방에 실행이 되게 일단 한번 닫고 얘는 없애고 그러면 이제 초기화 상태가 되었고 그죠? 자, 이제 얘도 죽이고 한번 한 줄에 넣어서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 전체를 스트링 하나로 다 읽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데이터는 fread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죠? 프린트 데이터를 하면 뭔가 다 나올 거예요. 실행을 해볼게요. 그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파일을 열고 닫고 그 중간에 읽어드리는 그런 방법들이었는데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numerical 데이터를 다루면 numpy에 load text, 뭐 get from text 이런 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큰 데이터를 다루고 조작을 많이 해야 되시는 분들은 다른 패키지들이 그 전문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쓸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고 거기서 이제 파일을 읽고 하는 건 하는 프레임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 마운트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인풋은 여기까지고 이제 아웃풋을 한번 봅시다. 아웃풋이라는 거는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쵸? 자, 파일을 만들려면 write라는 명령으로 파일을 만들면 돼요. 이것도 역시 그 파일 오브젝트 밑에 멤버로 있습니다. 그 write 안에다가 어떤 스트링을 넣어주게 되면 이게 C의 그 fprintf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트링의 내용물을 이제 문자열이죠. 파일에 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somefile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파일을 열고요. 이거는 이제 writing mode, write mode로 여는 거죠. 쓰기 모드를 열고 그러면 이제 빈 파일을 태고 만약에 내용물이 있었다면 그건 다 지워졌겠죠. 이 순간 그때 이제 열 줄을 쓸 거예요. 열 줄을 쓰는데 그 내용물을 이러한 스트링으로 채워 넣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 봅시다. 이제 F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 한 다음에 컨텐트 아까 작업 디렉토리가 이제 좀 밑에 있으니까 뭐 이게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돼요. 뭐 pwd라는 그런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밑에 공통된 패스로 다 적어주는 거죠. 드라이브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열어주는 겁니다. F는 open 한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이제 그 첫 번째는 파일 이름이 와야 되는데 디렉토리까지 같이 와야 되죠. pwd 더하기 파일 이름 뭘로 할까요? 뭐 simple.txt로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w 모드로 쓰기 모드로 열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써보는 거죠. 열 줄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아홉 줄이네요. 1부터 9까지 가겠다는 거죠. 첫 번째 라인부터 9번째 라인까지 가겠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11이면 11번째 라인까지, 10번째 라인까지 가겠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11로 고쳐봅시다. 자, 그러면 10줄짜리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write라는 member 펑션을 사용해서 쓰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퍼센트 D에다가 이제 i를 넣어주게 되면 이 전체가 스트링이 되죠.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줄바꿈하는 이 그 문자 계행 문자 백슬래시 n을 꼭 넣어줘야 돼요. 이게 프린트하고 라이트의 다른 점인데요. 프린트는 뭐 아까 end 옵션을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n%가 그 백슬래시 n이 붙어요. 그러나 라이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줄바꿈 문자까지 일일이 다 써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낫다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자유도가 그 꼭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되겠죠. 열 줄을 쓰고 나서 파일을 닫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원래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가면 없었어요. 그죠? 이그젬플 밖에. 여기에 simple.txt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이 되었어요. 가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simple.txt가 생겨내요. 한번 열어봅시다. 뭐가 들어갔는지. 열 줄이 나왔죠. 그쵸? 깔끔하게. 자, 이게 그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해가지고 파이썬의 기본 명령으로 파일을 열고 쓰고 뭐 읽고 닫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이런 그 진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펑션을 쓰진 않고요. 좀 더 전문적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그런 읽고 쓰는 펑션들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디렉토리를 어떻게 마운트 하는지 그걸 잘 알아놓고요.